네, 2022년 11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좌파들이 막가고 있네요. 막가파네요. 인정도 사정도 없습니다. 이념 앞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선동에 이용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연대인지 야합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관련된 신생 인터넷 매체 민들레가 문제의 매체 더탐사와 연대인지 야합인지 신기한 결합을 했습니다. 우선 팩트부터 보겠습니다. 유시민 씨 등이 참여한 신생 매체 민들레라고 있습니다. 오늘이 14일이죠. 내일 15일 창간을 한답니다. 홈페이지는 만들었는데 오픈 준비 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사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한 포스터를 게재해 놓았습니다. 14일 오전 10시 14분 띄운 걸로 돼 있는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을 공개합니다 라는 제목을 붙이고 이걸 띄웠는데 현재는 158명이지만 이 명단은 그 이전에 작성됐기 때문에 155명이다. 그리고 이 중 23명은 외국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름을 쭉 네. 외국인 경우에는 한글과 알파벳 이름만 쭉 써놨습니다. 뭐 다른 인적사항은 없어요. 얼굴 사진도 없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름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진정한 애도와 책임 규명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라고 주장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더 시민언론 더 탐사와 협업으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을 공개한다 라고 밝혀 놓았습니다. 더 탐사가 뭔지는 아시죠? 뭡니까? 첼리스트가 나오고 뭐 하는 이상한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이 참가해서 밤새 술을 마시고 거기에는 김현장의 변호사 30명이 왔다라고 하는 청당동 게이트를 쓴 보도한 데가 더 탐사죠. 네. 더 탐사를 믿고 덤볐다가 지금 김의겸이라고 하는 이른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그렇게 망신을 당해서 지금 청담동 게이트는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사실무근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김의겸에게는 버티죠. 참 그런 친구가 대한민국의 기자였다는 게 저는 되게 짜증납니다. 근데 그런 더탐사와 협업을 해서 더탐사가 취재한 거를 민들레가 받았겠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내일 창간을 하는데 이 국민적 관심을 끌려고 이걸 먼저 보도한 거 아니냐. 더탐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자기네가 보도하기에 앞서서 빤한 수죠. 김의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얘기하면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김의겸이 발언한 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자기네들이 그 후에 보도를 하게 되면 자기들도 빠져나가죠. 그건 장깨를 부이는 거죠. 팩트에 자신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팩트에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더탐사가 민들레를 띄워줌으로 해서 민들레가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더탐사 뜨는 이거 이제 좌파들이 하는 연대죠. 윤미향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위안부 문제를 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제주 강정기지 지을 때 쫓아가서 데모하고 또 어디 밀양 송전탑 쫓아가서 데모하고 그런 식으로 좌파들이 하는 건 다 쫓아가서 연대투쟁합니다. 자기들이 할 때는 다른 자체들이 몰려와서 다 하죠. 이게 좌파들이 품앗입니다. 사실은 얼마 안 되는데 이 품앗이들이 들어오니까 커지고 그게 크게 보도됨으로 해서 관심을 끌어서 또 키우는 전형적인 좌파의 방식인데 이런 연대, 야합일 수도 있죠. 이거를 민들레가 더탐사와 했습니다. 하면서 155명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에 앞서 이재명 이 양반도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대표라고도 합니다. 지난 11월 9일 민주당 당 최고위원회에서 세상의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하느냐면서 이태원 참사자들의 이름과 얼굴 공개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건 아주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매체를
뭐다 짐작할 겁니다. 오 무슨 뭐라고 하는 매체인데 거기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있은 후부터 세월호 사건 때 유가족, 주로 학생들이 많이 희생됐으니까 학생들의 유가족들을 모으기 시작해서 그 이름을 확보했고 처음엔 뭐 지금 참 공개하기 서로 싫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을 모아갖고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구할 때는 그분들이 참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참고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글이 계속 시리즈로 올라왔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 세월호의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보수 쪽에서는 있었고 당국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치고 나온 거죠. 흔들고 가는 거죠. 터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 등은 유족들이 결정할 문제이지 정치권이 나서면 안 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고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미친 생각이라고 한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 공개해야 된다고 했었고 국힘당에서는 인명사고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강하게 반대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사건과 꼭 비교를 해야 될 사건이 이런 게 있어요. 2010년인가요? 조전혁 의원. 제 기억이 맞는 것 같은데, 네. 당시 새누리당 여당 의원이었어요. 2010년이면은 이명박 정부 때네요. 조전혁 의원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아, 파문이 컸죠. 그래서 그 교사들이 이조 의원하고 이 명단을 게재했던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2015년 대법원은 16억 원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 대법원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한 경우 이로 인해 침해되는 공개 대상자의 인격적 법익과 표현 행위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비교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는 전교조 교사 측이죠. 이 법적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본 원심에는 잘못이 없다. 원심에서는 이제 2심에서는 16억 원 배상해 주라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확정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조전혁 의원이 하도 우리 사회에서 이 전교조가 문제가 많으니까 전교조에 어떤 교사가 있다라는 이름을 공개해서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한 거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보수파들은 상당히 지지했지만 16억 원을 배상해 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과 이번에 이태원 희생자의 명단 공개는 어떻게 같고 다를까요? 한번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 쪽에서는 이거 문제 있다. 본인들이 원치 않았는데 원했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덜렁 공개하는 거. 물론 옛날이라면 언젠가 제가 기자하기 전에 더 그랬을 겁니다. 무슨 사건만 일어나면 그 희생자의 이름을 반드시 공개했어요. 제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다. 연탄이란 걸 떼고 우리가 살았거든요. 연탄을 떼면은 연탄가스가 올라와서 자다가 사람이 많이 숨졌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신문 기자들은 그 희생된 사람들의 사진을 구해서 이름을 밝히고 썼어요. 뭐, 그리고 제가 막 기자 시작하기 직전에 터졌던 유명한 87년도 5대양 사건 때도 희생자가 누구다, 막 이름이 공개되고,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개인의 인권이 강화되면서 많이 그걸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언론도 이렇게 보도하는 행태도 발전해 왔는데 도로 40년 전, 50년 전으로 올라가 버렸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이 유가족들이 서로 알게 되면 아까 그오 무슨 뉴스에서 이렇게 쭉 세월호 관계자들이 써왔듯이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사고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그 영국 같은 데 가서 2층 버스가 다니는데 버스 탈때 보면은요, 거기에 우리는 버스에서 타고 내리다 사고 나면은 운전사 책임이죠. 운전기사 책임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분들이 내릴 때는 요즘 기사들은 상당히 오래 기다려주고 앉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뭐 상당히 애를 쓰는데 거기에는
Ride at your own risk. 탈때 당신이 책임지고 잘 타라. 그리고 2층이니까 올라가면서 1층에 있는 기사는 볼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 앉아라. 기본적인 사고를 피하는 건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싱가포르하고 대한민국은 워낙 안전하진 않다 보니까 지하철에 스크린 도어를 만들어서 사고를 줄이고 있지만,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일본이나 미국 가봐도 스크린 도어 없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뭡니까? 누구죠? 그랜드 캐년 같은 데 가게 되면 뭐 기안개석 같은 거 있는데 거기서 다뭐 당신이 책임지고 해라. 우리나라는 왜 계곡 같은 데 가게 되면 수영금지 붙여놨지만 당신 책임하에 수영을 하든 말든 하라. 그렇게 쓰여 있죠. 하지 말라고, 뭐, 그거 어떻게 해서 각자가 하는 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국민 안전에 대해서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느냐. 본인들이 가서 하는 걸. 본인들이 가서 하는 거를 국가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느냐. 근데 좌파들은 모두 국가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인민민주주의입니다. 뭐 평등 뭐 주장하면서 이게 공산주의로 가는 앞걸음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유시민 씨 등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민들레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름을 공개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계속해서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시위를 하겠죠. 그러다 시위하는 와중에 또 어떤 경찰이 지금 많이 깨질 대로 깨졌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로부터는 경찰국 설치 문제로 서로 각을 세워 대립한 바 있으니 시위를 잘 막지 않거나 또는 또 너무 심하게 맞아서 희생자가 나오면 백남기 씨가 사망했을 때처럼 사건을 키워서 윤석열 하야로 갈것 같습니다. 이 본격적인 이념 전쟁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과연 좌파들이 꿈꾸는 대로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민들레처럼 그런 노래도 있는데 그런 조직일까요? 아니면은 양의 탈을 쓴 늑대일까요? 같이 지켜보시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